여기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통계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5년 전체 인구의 6.32%에서 2017년 5.7%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0.4%포인트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청소년 수가 27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하고 싶어서 등등 여러 이유가 나왔는데, 정작 생계 때문에 일을 한다는 대답은 남성 4.5%, 여성은 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빈곤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10대들이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의 주요 일터는 음식점이나 연회장, 뷔페 등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쇼핑몰, 전단지 배포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청소년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도 금지돼 있죠. 또 만 18세 미만이면 나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만 하고요. 그렇다면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최저임금 오르면서 주변 친구들이 많이 겪더라고요. 당일 해고 통보하는 사례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사장님이 따지려고 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청소년 노동기본권 침해 상담 건수를 살펴봤더니 2015년 1,794건, 2016년 8,227건, 2017년 1,79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어요. 가장 최근인 2017년만 놓고 보면 고용주의 임금 관련 법 위반이 48.6%로 가장 많았고요. 취직 관련 서류 위반은 30.1%로 뒤를 이었습니다. 법을 2개 이상 위반한 사례는 전체 30% 정도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한데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게 임금 문제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 불벌죄예요. 노동자는 부당 대우를 받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외국의 체불임금 처벌 제도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지급합니다. 일본은 사업자가 한 달 안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국과, 중국은 별도의 보상금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불복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확실한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선 고용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법 위반 시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체계화된 노동인권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또 청소년이라고 차별하는 위계적 사회문화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고쳐진다면 일하는 청소년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